경북도청 북락관에서는 경상북도 서해 문인화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8월 21일까지 서해 200여 점과 문인화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시원한 전시장에서 막바지 여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해 문인화대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시죠. 예, 43회 경상북도 서해 문인화대전은 지금부터 43년 전에 경상북도에서 활동하는 서해 문인화 작가들을 작가로서 등용시키기 위해 개최된 관절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그 당시에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 100여 점 정도 많은 작품이 출품이 되어서요. 경상북도에서 서해 문인화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의 호응도가 자꾸 점점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랑 안동 신도청으로 여름 휴가를 보내러 왔는데요. 오기 전에 경상북도 SNS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니까는 이제 평소에 못 봤던 뭐 서해라던가 뭐 한국화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색감이 화려한 것을 좋아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마침 딸애들 가족들이 서울에서 휴가를 받아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이 도청을 또 구경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나왔습니다. 막상 또 와보니까 이렇게 또 서해 문인화 대전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한 바퀴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있는데 너무 작품들이 많고 잘 돼 있어가지고 아 이게 도청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감명을 깊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전에 출품작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제43회 경상북도 서해 문인화 대전은 500여 점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대상, 최우수상 등의 362점이 입상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안동 시내에서 제자들과 같이 문인화 공부를 하면서 우리 고향에서 문인화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권장해서 4명이 출품을 해서 4명이 다 입상을 해서 저도 영광이고 우리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영광일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넓고 쾌적하고 작품도 많아서 둘러보는데 좀 한참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러한 전시회를 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많은 도민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는 8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전시가 되고 있으며 경북도청 북락관 지하 1층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청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우리 서해 문인화 대전은 매년 이 장소에서 개최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23개 시군에 서해 문인화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 경상북도 서해 문인화 대전이 맹실공히 경상북도 아니면 전국을 대표하는 서해 문인화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